저는 이 양산형 뷰티어케어가 사실 너무 싫어요. 백화점에서는 무조건 내가 사야 된다 하시면 11월을 사지 마시고 올영 세일은 12월이 하이라이트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한 브랜드 때문인데요. 신세계를 보십니다. 10대 전지현, 30대 전지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분이 저번에 가방 공개가 날뜨럽대. 네네. 가방 공개를 찍혔던 분인지를 모르고 섭외를 했는데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이었다. 신입 텐트 찍었는데 지금 벌써 막학기가 됐다. 그러면 시작 전에 구독자님의 피부 타입이랑 혹시 톤 검사 해보셨으면 톤 얘기해주시고. 저는 검사는 안 했는데 지독한 퍼스널 컬러 러버라서 알고 있었어요. 여름 뮤트긴 한데 그 가을 뮤트 것도 사용 가능한? 제가 21호긴 한데 다크서클이 심해서 같이 여기만 가리고 오면 19호에도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좀 특징이 신기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 자랑인데 저는 피부에 트러블이 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깨끗해 지금. 뭔가 뽀샹뽀샹해. 애기 같아. 그러니까 제가 피부과를 간다고 하면 그거는 피부염이 나서 주사 맞으러 가는 거지. 기초를 할 때도 저는 진정이 들어간 제품 안 삽니다. 무조건 수분 공급. 그러니까 제가 수분 공급되는 거 많이 사봤는데 지금 못 갖고 와서 그렇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조금 당근 패드에다가, 당근 패드도 소라님 영상 보고 그때 처음 구매를 했던 건데 당근 좋지. 그 많은 패드를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당근 패드만큼 그냥 저는 아직 좋은 걸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세럼 쓰고 있어요. 라운드랩 세럼이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올리브영 알바로서 추천을 드리면 수분 관련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 브랜드 언급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더랩파이블랑도 뭐 그거랑 웰라주 원플러스 크림 그것도 써봤는데 안 돼요. 잼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물론 용량으로 따지면 걔네가 훨씬 많은데 걔네들은 두 번씩 레이어드를 해야 돼요. 근데 자작나무는 훨씬 더 수분 공급량도 많고 오래가고 하고 나서 닥터지에 많은 분들이 그 레드 블레미쉬 쓰시는데 그거 말고 그 베리어 크림 있어요. 흰색 장벽 크림. 그거를 쓰셔야 돼요. 그게 겨울에 제가 엄청난 악건성이라서 로션 못 바르면 찢어지는 고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없는 대신에 그런 건성 피부가 좀 심해서 무조건 옛날에는 피지옥을 썼어요. 그리고 아직도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피지옥을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쓰세요. 그거 아니면은 저는 겨울에 건들 수가 없으시다면서. 근데 답답한 건 그것만 쓰고 오셔가지고 저 피부 나중에 유분기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화장 뜬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그거는 속건조를 못 잡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특이 건조하다고 그 크림만 바르세요. 근데 그거 대신에 저는 그 자작나무 세럼이랑 닥터지 그 베리어 디크림 그거를 쓰는데 최고 궁합이고 그거 쓰고 자면 아침에 피부 진짜 이렇게 돼요. 선생님! 아 진짜! 큰일 났다 오늘. 아 올리브영에서 탑을 찍을만하네. 뭐 요즘에는 올리브영 입점 못한 스킨케어 브랜드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입점을 해서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들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진정은 필요 없다. 나 진짜 너무 건조해서 수분 공급만 잘 되면 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두 개 조합 써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걸 쓰고 해볼까요? 시작할까? 야 앞에 사람부터가 이미 찢었다 찢었어. 아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눈가 주위가 되게 어두워요. 피부는 좋은데 문제가 나비존의 요철이 조금 있고 눈가가 거의 김수용이라서 생얼로 다니면은 의외로 피부톤은 밝은데 눈가에 어두움 때문에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 평상시에는 그 화장 전후 차이가 크다는 게 진짜 많이 드는 게 지금 보시면 제가 막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눈가 어두움 때문에 전후 차이가 되게 커 보여요. 아 그것도 있고 그다음 제가 여름 뮤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하이라이터랑 애교살을 일단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지금 제 얼굴의 조화가 깨져요. 그래서 오늘은 뭐 커버력을 많이 요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딘가 있을 저처럼 요철이 좀 있고 눈가가 어두운 분들을 위한 그치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좀 다양한 제품을 내주셔서 좋겠는데 저는 이 양산형 뷰티업계가 사실 너무 싫어요. 저 올리브영 알바하면서 느끼는 게 자가 복제가 너무 심해요. 진짜 너무 심한데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게 안 하면 버틸 수가 없고 보니까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좀 너무 속 시원하다. 그쵸? 이런 말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내가 하는 되긴 하지만 또 저는 항상 여러 영상을 만드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 그 제가 아까도 소라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리브영 오시는 실 고객님들 중에 80%는 화알못 분들이 정말 많아서 특정 쿠션만 구매를 하세요. 생각보다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 바이럴되는 거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온라인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 요즘 뜨는 어뮤즈나 이런 거 많이 사시는데 오프라인은 거의 두 개 중에 하나 뭐 클리오 아니면은 라네즈만 사시기 때문에 다른 쿠션으로 거의 소외당하는 수준이에요. 아무도 안 사세요 진짜로. 그래서
좀 답답해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나왔는데 좋아요. 아무튼 제가 크립까지 바르고 시작을 하는 게 이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바르면 진짜 그 설립 피부처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이렇게 얼굴 착색처럼 어두움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발라주시고 시작을 해야지 조금 더 톤업이 유지가 잘 돼요. 저는 미백 효과가 뭘 발라도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바르고 이미 얘까지 바르거든요. 얘는 지금 거의 뭐 단종 위기에 있다고 하긴 하는데 토니모리가 옛날부터 미백 효과로 거의 짱이에요. 얘네보다 센 미백 효과를 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거의 미백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핑크빛 톤이라서 엄청 촉촉하구나. 얘를 한번 바르면 다른 걸로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진짜 고급스러운 핑크빛이 돼요. 그러네. 그리고 엄청 얇게 촉촉한 진짜 그런 느낌이네. 근데 사실 제가 선크림을 얘만 바르는 건 아니고 제가 올리브영 알바할 때 지난 지점에서 엄청 유명하셨던 분이 추천을 해준 게 메이크프렘 거였거든요. 파란 뚜껑? 그거 바르고 있지. 진짜 좋아요. 그게 눈도 안 따가운데 그렇게 매트하면서도 엄청 건조하지 않은 걸 처음 봐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예쁘게 톤업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쿠션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철이 많아서 너무 매트한 쿠션을 쓰면은 요철 부각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럼 진짜 화가 나요. 왜냐면 화장 안 한 피부가 훨씬 나. 그래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 제가 사연이 있어요. 제가 2020년 초에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그 유튜버 에바님이 하는 여행을 같이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거 봤어요? 네. 미쳤나봐. 그때 인천공항에서 원래 샤넬 쿠션 사려고 갔었는데 그때 하필 소라님이 카페에서 이거를 야 이거 마스크 왜 하나도 안 묻어요 스토리를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미 1터미널을 지나서 2터미널로 간 상태였어서 샤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0.1초만 아 이거 사야겠다 해서 샀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건 이게 지금 단종이 됐어요. 근데 아마 제 출시를 하시려고 드름드름 하시는 것 같은 게 지금 오라오도 리뉴얼이 돼서 파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새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존버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진짜 우유처럼 발리고 진짜 뽀송뽀송하니 저는 사실 그리고 쿠션도 약간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밀어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유튜브 마켓에서 산 쿠션 퍼프인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거 진짜 좋다고 이것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 따로 팔아달라고 근데 진짜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 발라도 돼요 이거는. 거의 뭐 피부 보정도 되는데 하나도 안 묻어나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발라도 보이세요? 쿠션 이렇게 발라요 저는. 이렇게 하면 모공 요철 부각도 훨씬 덜하고 부들부들해요. 근데 제가 정샘물을 같이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 게 얘도 그런 타입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 정샘물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밀어 바르는 쿠션이다. 특히 코 옆부분 나비존은 무조건 밀어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도 그냥 일반 쿠션처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밀어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진짜 표현이 훨씬 깨끗하게 돼요. 초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못 바르세요 사실. 그치. 무조건 속건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밀어 바르면 진짜 훨씬 깨끗해요. 두 개 다 저는 코 옆 빨간 부분 지울 때랑 제가 홍조도 살짝 있어서 그거 커버할 때 진짜 많이 쓰고요. 결이 되게 비슷한데 얘가 훨씬 더 핑크빛이 많이 돌아요. 여기선 지금 차이가 안 나는 실제로 보면 얘는 많은 분들이 고질병처럼 말하시는 색감. 근데 뭐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를 하고 얘는 진짜 면세 관리 있으시다 하시면 저는 모든 백화점 쿠션 중에는 얘만한 가치를 가진 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올리브영 알바하면서 느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산형 뷰티 업계에서 색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가격을 넘어서는 제품만 사고 백화점에서는 무조건 케이스 아니니까 외형 반 그 다음에 퀄리티 반 이렇게 따지는데 그 퀄리티 중에서도 제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색도 얼마나 세련됐는가 이게 백화점만 뽑을 수 있는 그 고가 브랜드만 뽑을 수 있는 색감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충족해야만 사지 절대 저는 유명하다고 백화점 제품 안 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섀도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웬만한 올리브영이 있는 제품이랑 하나는 맥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쿨 뮤트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너무 가을 뮤트처럼 뭐 눈에다가 음영 많이 쌓으면 진짜 멍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도 제가 롯데백화점 갔다가 직원분한테 영업당해가지고 산 건데 진짜 그냥 이렇게만 보면 갈색 섀도우 같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눈에 쌓으면 음영이 진짜 예쁘게 돼요. 그리고 저처럼 눈가 주위에 어두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살짝 뭐 갈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바르면 핑크빛이 많이 나는 약간 팥죽색? 음영 때문에 그런 걸 맞아요 맞아요. 팥죽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눈가 음영이랑 살짝 섞이면 진짜 제대로 된 그윽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행 갈 땐 사실 저는 이것도 이거 하나 가져가요 심지어. 귀찮으니까. 쿨 유튜브분들 특징이 저도 어서 본 건데 그 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뭐 전지현님, 김다미님 눈 화장 거의 안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거의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맞아. 근데 얘도 살짝만 해
차원에서 그치, 약간 그윽하게 네. 음영 정도만 그 정도만 싸우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페리페라에 대한 불만도 정말 많긴 하지만 이런 똑같은 팔레트 색 위치만 바꿔가지고 팔레트 계속 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안타깝거든요. 그래도 페리페라 칭찬할 만한 점이 사이보그 같은 색깔도 가끔 내신다는 거. 시도는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솔직히 이런 색들 이거 여쿨뮤트 팔레트로 나온 거예요. 여쿨뮤트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색 못 씁니다. 저처럼 쌍꺼풀 얇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이라인도 못 풀어요. 아이라인 풀면 사진 찍었을 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했던 게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아이라인 푸는 게 요즘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아이라인 못 푸는 사람도 세상에 정말 많고 아이라인 풀 색깔이 없다 맨날 이러시는데 아이라인 푸는 것보다 아이라인 몇 개 하나 그리시는 게 더 나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요 색깔 하나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 얘가 이제 베이스로 깔면은 진짜 아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죠. 엄청 예쁜 뽀얀 그냥 핑크색인데 그렇다고 너무 막 흰기가 많이 돌면은 저같이 눈가에 그윽함이 있는 분들은 되게 사이보그 같아지고 쌍꺼풀이 뭐 겹쌍꺼풀 있는 분들 그게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지형 만들어주는 색깔 눈가 그윽함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실 거 없습니다. 얘는 왜 가져왔냐? 근데 여쿨 뮤트도 여쿨 화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진짜 죄송한데 이 나머지 펄들 이 H 모양 펄들은 쓸 데가 없어요. 펄도 너무 굵고 너무 크네요. 밀착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별처럼 보시면은 발색도 안 돼요. 잘 이 끝이야. 근데 뭐 이렇게 본 거 되게 이쁘네. 얘는 그냥 그나마 쓸만한데 막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쓰기가 좀 힘든.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베이스가 아까 말한 눈가 어두운 밝히기 진짜 좋은 핑크색이거든요. 오, 아니, 펄이 있구나. 살짝 또 펄이 있어서 너무 일단 여기 만약에 펄이 없었으면은 쌍꺼풀이 어쨌든 주름이잖아요. 주름 부각이 되는 기분이에요. 근데 얘를 바르고 좀 너무 엄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핑크를 살짝 발라주면 적당히 예쁜 딱 예쁘다. 진짜 블러셔 마냥 눈에 블러셔 한 것처럼 돼요. 진짜 예쁜데 여기다가 제가 이게 들어온 이유가 이거 바르고 이 손가락으로 얘를 살짝 위에 얹어주면 그냥 은은하게 차라리하게 좀 이너광? 뭐라고 해야 되지? 이너광?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글리터를 안 쓰는 근본적인 이유도 화장 지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 정도는 클렌징 티슈로 다 지워지는 수준. 그래서 딱 여기까지 추천드려요. 이 세 개 조합 때문에 살만해요. 올리브영이 아직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도 저는 진짜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한 브랜드 때문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원망이 너무 자자해서 홀리카 보이세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알바 하면서 진짜 화가 나는 게 홀리카 있어요? 올리브영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너무 답답한 게 집기가 너무 안 예쁘고 많은 분들이 가격대는 페리페리랑 비슷한데 관심을 안 주세요. 그리고 근데 홀리카 예쁜 거 많아요. 예쁜 수준이 아니라 퀄리티도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이번에 싱글블러셔 싱글쉐도 그 구독자분이 나 발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바로 샀잖아. 퀄리티 너무 좋아서 너무 답답해요 진짜. 걔네 블러셔도 예쁘고 싱글쉐도우도 예쁘고 심지어 요거는 그래도 유명해서 네, 제가 그건 채소도 뭐, 너무 좋아해서 네, 저 채소님 영상이랑 시드님 영상도 많이 봐가지고 그분 영상 다 보고 너무 괜찮아서 그 두 분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드라마틱한 표현할 때 쓰시면 그냥 제일 좋고요. 그거 말고 나는 애교살 강조 안 하시는 분들이랑 마스카라도 너무 바짝 올리는 거 안 어울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메이크업 할 때 간단하게 쓰기 좋은데 중요한 건 이 컬픽스는 역사가 되게 깊은 아이템인데 그쵸? 검정 몸통에 핑크 뚜껑인 시절의 마스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 강력한 고정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졌는데 대신에 훨씬 더 소리 보시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티안나는 듯? 그러니까 얘도 물론 여러 겹 쌓으면은 얘처럼 튼튼해지긴 하는데 그래 나는 오늘 마스카라 한 천만 하고 싶어 하실 때 쓰시는 게 진짜 좋고 얘도 이제 홀리카 아이라이너인데 농도가 적당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이라인 연하게 그리시라고 먹물 마냥 연하게 나오는 아이라이너 많잖아요. 근데 그건 또 너무 연하고 그렇다고 키스미 아이라이너 같이 너무 진한 거 쓰시는 분들은 답답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농도가 딱 적당한 게 보이세요? 살짝씩 쌓으면 진해져요. 근데 한 겹 하면 이렇게 되게 연해요. 그리고 꼬리빼기도 너무 좋고 잘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는 추천드려요. 이거 블랙도 예쁜데 이 브라운 컬러 블랙 브라운처럼 되게 잘 나와서 여쿨분들, 여쿨 유튜브분들 진짜 추천드리는 라이너. 이거 말고도 사실 소라님이 애정하신 그 클리오 펜슬도 제가 엄청 쓰는데 사실 그건 유명하니까 제가 좀 다른 걸 가지고 와보고 싶어서 에스쁘아 그 스테이 다크라는 아이라이너거든요. 근데 얘는 올리브영이 지금도 팔고 있기는 해요. 가장 밑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긴 하는데 얘는 점막 채울 때 너무 좋은 게 후들후들 이렇게 잘 그려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스르르르르 그려져요. 진짜 색연필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 보다가 제가 그냥 한번 사볼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클리오 아이라이너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게 얘는 좀 더 크레파스 같은 느낌? 색연필 같은 느낌? 걔는 그래도 뭔가 화장품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 얘는 느낌이 다르고 얘는 그리고 미세한 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점막 다 채우지 않으시는 분들 살짝살짝 하기 좋은? 제가 눈썹 숱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눈썹 숱이 있는 분 중에 아예 깎기만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상하게 앞이나 뒤가 조금씩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치카이치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이거 6,900원이에요. 할인하면은 거의 늘 6,900원이고 근데 무조건 올리브영 가셔서도 여기다 테스트하고 왜 이렇게 브로우가 안 나와? 여기다가 여기다 하셔야 돼. 부러졌다. 너무 격하게 했어. 제일 눈썹모랑 비슷한 색?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진짜 추천 많이 드려요. 저도 소라님처럼 태연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따 그때 중투비 이거 라인 다 샀어요. 그러니까 얘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만 6통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차니즘에게 정말 딱 좋은 이걸로 쓱 대고 지워요. 그 다음에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쓰셔서 피부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뭐 유명한 거 아무거나 쓰시고 클렌징 폼까지 해서 저는 4단 세안을 하는데 다 지워집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 올리면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서 눈크 가시면 팝니다. 이것도 막 가끔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다리시다가 온라인으로 사시면 2,71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아 그럼 아까 말을 못했는데 이것도 올리브영 할인이 사실 격달로 들어가요. 한 달 들어가면 그 다음 달에 할인이 안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33,200원일 때 구매를 하셔도 돼요. 42,000원일 때 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12월 되면은 정샘물 선생님께서 패키지를 예쁘게 만드셔서 여기다가 리필 두 개까지 묶어서 어워즈 기획을 내세요. 그래서 내가 사야 된다 하시면 11월을 사지 마시고 올영 세일은 12월이 하이라이트니까 물론 매출은 6월이 제일 잘 나오지만 12월이 하이라이트니까 무조건 12월에 얘를 사시길 추천드려요. 아 이거 아까 말 못했다. 얘까지 그냥 같이 해드릴게요. 네, 같이 하세요. 아까 하이라이터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거를 파데랑 쿠션 하시고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얘를 기초 위에 발라요. 기초 위에 바르고 쿠션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속광? 속광이 어마어마한데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사진 찍으면은 매트인데? 한데 거기 살짝 돌리면 뭐지 저 광?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트예요. 여기 하이라이터나 글리터 하나 얹지 않았는데 빛 비추면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막 제가 이게 지문 방지 필름인데 투명 필름이 아니라 지문 방지 필름처럼 이렇게 빛 비추면 살짝 나 이 느낌이 나요. 필름 붙인 것처럼. 그래서 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얘가 이제 그 샤넬 저렴이라고 뜬 거잖아요. 힌스죠? 힌스. 이거는 무조건 색 있는 거. 라이트로 사셔야 돼요. 클리어 말고 라이트. 클리어는 진짜 그냥 기름진 것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샤넬과 똑같은 효과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기초 바르고 위에다가 광대에다 이렇게 신세계를 보십니다. 진짜 웃기다. 말 너무 잘해서 웃겨. 그럼 뭐 이것도 뭐 이거 유명도 왜 갖고 오셨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저는 어떤 화장을 하든 그 네 가지 타입 모두에게 어떤 분들이든 쓰시면 다 그냥 좋은 게 앞볼에다 바르시면 광대 이렇게 차오르는 효과도 좋고 특히 여쿨 뮤트 여쿨 라이트 분들은 오히려 색감 조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뮤트들은 사실 블러셔나 하이라이터, 애교살, 글리터가 본연의 조화를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발레리나 핑크인 이유가 진짜 발레리나 볼처럼 됩니다. 얘는 알면 애들이 못 끊고 계속 사는 아이템. 얘는 이제 제니 공항 블러셔라고 유명해요. 노쿨 톤이라면 이걸 왜 샀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엄하잖아요. 근데 쿨톤이어도 이쁘면 사야지. 근데 이유가 있어 샀어요. 얘는 쿨톤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아오이유 마냥 그 뽀얀 그게 생각보다 오렌지가 아니에요. 그러네. 얘가 근데 화면으로는 색깔이 거의 안 보이게 나오네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뽀얗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뽀얀데 얘를 추천을 드린 이유가 가장 비닐막을 씌운 것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홍조가 진짜 많은데 제가 수많은 이놈의 연핑크 블러셔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출시하잖아요. 재벌에 올리면 그냥 다 술 먹은 사람 돼요. 황정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놓고 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유튜버분들 발색 갔을 땐 예쁜데 홍조 있는 사람이 올리면 그게 홍조랑 섞여서 이런 뽀얀 느낌이 안 나요. 얘랑 얘 두 개는 엄청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것도 이제 뮤트 분들 쓰시기 진짜 좋은데 여름 뮤트, 뭐 가을 뮤트 둘 다 상관없이 그냥 블러셔 과하게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진짜 얼굴 조화를 안 깨트려요. 어디다 발라도. 이밍 자체가 블러셔를 진짜 잘 뽑는데 이만한 블러셔를 본 적이 없고 얘 말고도 비슷한 라인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원래 사실 지난번 분 영상에서 나와서 제가 뺀 건데 트와이스 나연이 그 포렌모 활동할 때 발랐던 것 같은 블러셔가 그 3C 무드 피치랑 그 핑크 뭐였지? 그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바르면 딱
그 트와이스 나연 볼이 돼요. 아~ 비슷한 그 결인데 얘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서 아~ 쌓아서 올리기 좋은. 틴스는 이거 블러셔예요? 아니에요. 이거 립이죠? 틴트인데 제가 이것도 왜 갖고 왔냐면 엄청 연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막 영상도 제가 가끔 보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분들 중에 제일 독특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레드벨벳 담당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도구를 진짜 신기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경계가 없으세요, 그분이. 근데 슬기님 메이크업이 이번에 그 필마이리듬 하면서 시연을 해주시는데 어뮤즈 모델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비앙로즈 1번 컬러를 볼에다 바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매장에서 일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좀 시간 지나면 탁한 끼가 엄청 올라와요. 어뮤즈 투명 립 특성상. 근데 그 옆에 힌스가 있는데 이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샀는데 솔직히 입에 올리면 안 예뻐요.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 투명 글로스 같은 립 사신 분들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그 올리브영 발색 샷처럼 나올 줄 알고 샀는데 특히 연한 컬러 안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볼에 올리면 진짜 그 슬기님 피부처럼 돼요. 정말 투명하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섞어서 얘가 착색이 돼서 좀 빨리 바르셔야 되는데 제가 채소님 영상 진짜 많이 보는데 분글로 블러셔도 샀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살짝 크림 재질이잖아요. 맞아요. 얘는 광이 살짝 나기 때문에 이거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이거 블러셔로 꼭 써보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컨셉 블러셔 갖고 왔어요. 한소희, 전지현 이런 라인 되게 좋아해요. 배경화면도 한소희 언니가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배우들이 이렇게 연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좋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전지현님의 태연님이랑 같이 나왔던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 어뮤즈 듀벨벳 생장미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제가 건조해서 입이 정말 건조했는데 이게 건조한 이유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입술이 건조하대요. 나 몸에 열 많은데 입술이 건조해요. 그쵸? 신기하죠? 각질부가 엄청 되고. 맞아 맞아. 최근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송한 특히 롬앤 재질의 그런 입술립을 전혀 못 씁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게 촉촉한데도 매트한 표현이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이건데 얘네 라인이 색이 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립을 얼마나 아끼냐면 이 겉에 묻는 게 전 거의 없어요. 맨날 닦아주고 남들 쓰지도 못하게 해요. 립을 정말 사랑해서. 같이 있는 립만 제가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지현님 화장 거의 안 했을 때 나오는 그 예쁜 립술. 진짜 예뻐요. 얘가 지금 제 피부가 너무 얼굴이 미리 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바르면 진짜 이름이 왜 생장미인지 알게 되는? 무난하게 사고 싶다면 이거. 그러니까 저도 원래 친구들 가끔 만날 때 꽃을 선물해줬거든요? 근데 실용적이지 않은 거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사줘요. 야. 그 정도로 좋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다 되니까. 그리고 얘는 다 품절돼서 이번에 올영 세일할 때 거의 없었던 건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헤라에서 옛날에 전지현님 모델이실 때 왜 헤라는 예쁜 색들 그렇게 많이 두고 이상한 서울 핑크 이런 걸 메인으로 쓸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지현님은 어울리는데 사실 전지현님한테도 그렇게까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헤라가 약간 조금 올드한 어울리는 옆자리 있다 생각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모델 바뀌고 나서 많이 영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아닐까 했었거든요. 얘를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웬걸? 바르니까 봄웜 다 되는? 근데 이것도 촉촉 립들은 제가 원래 잘 안 쓰는 게 촉촉 립 바르면 입 목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뭔가 먹는 기분 들잖아요. 절대 안 썼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립 밤같이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서 좋고 건조한 것도 싫고 여쿨 립도 쓰고 싶은데 목 넘김도 싫어. 그 느낌이 싫어 하신 분들 이거 사시면 돼요. 이게 이제 티클디 핑크라고 에스쁘아의 역작. 근데 문제는 이런 립밤형 특성상 시간 지나면 입술 쪼그라든 현상이 살짝 생겨요. 그건 어떻게 방지하시면 되냐면 그 밑에 베이스 한번 깔아주시거나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 립밤 하나만 발라주셔도 그렇게 안 건조해요. 전지현 스타일. 이건 이제 푸른바다의 전설 전지현 스타일. 요거는 서태현 씨랑 나온 영화의 전지현 스타일. 20대 전지현, 30대 전지현 생각하시면 돼요. 미쳤나 봐. 근데 무슨 말인지 딱 아시겠죠? 아 맞다, 얘랑 같이 쓰기 좋은 게 샤넬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제 친구들이 야, 나 엄마 생일인데 립 뭐 사드려? 이러면 그냥 야, 딴 데 보지 마. 그냥 샤넬 가서 어머니가 쓰실 것 같은 색깔 아무거나 사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게 안에 내부의 색이 뭐든 엄마 화장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엄마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치 그치. 안 써도 좋아하십니다. 인테리어예요 이거 자체가. 인테리어. 왜냐면 솔직히 45,000원 주고 립 사는데 금방 쓰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기분 좋아야 되지 않겠어? 소모품인데 화장품 솔직히. 그러면 이 위에다가 나 이렇게 설득당하는 거지?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색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근데 제가 얘를 보고 딱 생각난 게 루비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근데 걔는 훨씬 더 중석 사과립 같은 느낌이고 112호거든요 아이디얼. 근데 114호가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나는 레드예요. 근데
걔에 비해서 얘가 좀 더 무난하게 어떤 톤이든 쓰시기 좋고 립제이나 리정 같은 립 원하시면 이거 하나 사시면 돼요. 아예 누디하거나 아예 레드 인색을 제일 잘 뽑기 때문에 애매하게 샤넬에서 오렌지는 사지 마세요. 제일 많이 사시는 게 샤넬 그 립밤마다 보헴이랑 컬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데 110, 112, 114, 116 정말 예뻐요. 아시나요? 이 벨벳 레드랑 애플 바이트. 근데 이것도 유명한데 왜 소개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전 인스터 베스트라는 걸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랑 메이크메이크 로즈뱅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벨벳 레드랑 그거 두 개는 제가 친구들한테 어떤 톤이든 내 평생 립 하나만 써야 돼 하면 그 둘 중에 하나 사라고 말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쓰기, 그러니까 농도를 조절해 쓰기 제일 좋은 립이거든요. 오랜만에 봐도 예쁘네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여쿨 분들 뭐 뮤트는 솔직히 잘 쓰기 좋고 나머지 톤도 솔직히 좀 오버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잘만 쓰면 쌩얼에도 바르기 진짜 좋은 립이고 얘 같은 경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진짜 뭐 그 봄 웜톤 립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를 단독으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얘는 단독 쓰시기엔 솔직히 좀 오바고 가끔 뭐 내가 백일인 감성 내고 싶다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닌 이상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많은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시면 대부분 아니면 웨딩 메이크업 이런 거 봐도 누디한 걸로 립 라인 다 따신 다음에 이런 거 안쪽에 살짝 이렇게 바르시면 코랄빛 팍 커지잖아요. 그거 쓸 때 이만한 게 없어요. 애플 바이트. 제가 오늘도 이거 이렇게 바른 거거든요. 엄청 잘 어울리네. 근데 이게 하나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살짝. 아 진짜 연하게만 바르시는구나. 요즘에도 아직도 이거 원플러스 많이 해요. 옛날처럼. 아직 있다는 거 자체 몰랐네. 저도 놀랐어요. 아리따움이 있구나. 요거 두 개 진짜 꿀템.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데의 홀리카의 역작을 또 소개해드릴 차례인데 홀리카 틴트 수입 진입장벽이 큰 게 이 틴트 모양이 가면서 꺼내기가 참 힘든. 제가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여러 개 사봤는데 이거요? 베이라는 컬러거든요. 베이? 엠믹스 멤버 베이랑 똑같아요. 오.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러셔 색깔 같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개 아까 얘랑 같이 산 건데 얘는 망했고 얘는 성공한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가격이 거의 두 배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좋아. 내가 이래서 홀리카 답답해 죽겠다고. 홀리카 이제 소리모리를 넘어서 우리 홀리카 한번 해보자. 홀리카 한번 부흥시켜보자. 홀리카 부흥 지금. 호라님이 바닐라 코도 되게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 비슷한 재질이에요. 바닐라 코랑 비슷한데 얘네가 가격도 저렴한데 왜 못 드는지 안타까운. 인스타에서 가끔 중국 틱톡 미녀분들이 립 많이 뽀샵 하시면은 안에만 글로우하고 블러 엄청 때려가지고 되게 뽀얀 분들 요것만 쓰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장원영님이 립글로즈만 바른다고. 근데 난 립글로즈만 발라도 그렇게 안 되던데? 하신 분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문제는 색이 연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잘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갖고 온 게 얘인데 얘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뭐 한 몇십만 개 팔린 것 같은데 올리브영에서도 이건 이제 작년 12월인가? 유튜버 분들이랑 콜라보해서 3개씩 색을 맨날 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 팔리는 제품. 근데 안타까운 건 얘네가 한 8호까지 더스트 핑크인가? 무슨 핑크까지 괜찮았는데 최근에 나온 3개는 제형이랑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되게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 친구들도. 근데 얘도 뭐 얘 이 색깔을 어떻게 써 싶으신데 이거 쓰시면 이거 제가 그 민스코님 영상 보고 베이스로 까실 때 좋다고 그러셔 샀는데 이것도 뭐 무스 틴트처럼 매트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진짜 제형이 신기한 게 바르면 픽싱이 돼요. 근데 옛날에도 이런 틴트 막 미샤에서 냈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엄청 끈적거려요. 근데 얘는 끈적임이 없고 건조한 인간들도 쓰기 정말 좋게 마르면 약간 입술 위에다가 현수막 친 느낌? 그래서 외부와의 자극조차 다 차단해버리는 수준으로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얘는 돼. 지금 이 색깔 말고 다른 유명한 5호로 지금 오늘도 하고 온 거거든요. 립라인이 기가 막히게 따져요. 그래서 얘로 살짝만 까시고 얘 한 방울만 얹으시면 장원영 그 AAA MC 봤던 그 느낌이 납니다. 되게 화제됐었거든요, 그게. 립글로즈만 발라서 어떻게 저렇게 돼? 이랬는데 그렇게 느낌이 나요. 이거 이제 아 드디어 너 여쿨 뮤트를 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이 라인도 이거 말고 유명한 게 너무 많아요. 맞아, 맞아. 저는 이 토프라는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반 립스틱 토프는 또 너무 딥해서 못 쓰시는데 얘가 이제 파우더 리퀴드로 나오면서 발음이 얘는 이제 마리아 화사. 아 제니! 제니인데 좀 쿨톤 제니거나 마리아 화사가 바를 법한 립. 아 미쳤어 진짜! 어차피 색감으로는 카메라를 통해 안 담겨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맞아 맞아. 색감 보는 것보다 립마다 다 그 이미지가 컨셉이 있어. 왜냐면 따라해서 그 느낌 내고 싶은데 그 연예인이 쓴 샵에서 쓴 것들은 이거 사봤자 한 방울씩 해서 미친 듯이 블러링 하시고 그분들이 유명하신 거는 이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기술력이 들어갔기 맞아. 때문에 그 느낌이 나는 거라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이런 거 사서 그 느낌 내봅시다. 저는 그런 취지를 갖고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얘랑 비슷한 재질인데 근데 얘도 이제 엄청 건조해서 베이스 하나 뭐 깔아주시거나 립밤 살짝 하시고 립밤은 무조건 바이오더마 거 쓰세요. 그거는 향이 안 나서 쓰기 좋고
립리프 마스크 이런 거 많이 써봤거든요. 아. 각질 제거 되긴 되는데 귀찮아서 잘 손이 안 가요. 근데 바이오더만 쓰고 양치 한번 해주시는 게 각질 제거 더 빨라요. 그래도 이제 3CE의 역적. 근데 3CE가 색감을 정말 맥처럼 잘 뽑는 유일한 제 생각에 로드샵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좋은데 3CE에서 제가 역적으로 뽑는 두 가지가 그 립틴트의 고잉 라이트랑 요거예요. 걔는 약간 봄용 틴트고 얘는 얘랑 비슷한데 좀 더 쿨톤 젠이 얘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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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이게 약간 마리아 화사였다면 얘는 노제 그 옛날에 모스 립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재질인데 모스 립 똑같이 사봤자 노제 안 돼요. 그리고 그 모스가 유명해진 로제의 화장 영상은 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반디케이 섀도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지 알지. 그거 그렇게 안 나와요. 팥빙수색 얹어봤자 그렇게 안 나와요. 노제 스타일 하고 싶으시다? 그 노제가 딱 그 배틀 처음 했을 때 고양이 유명했던 그 장면 그거 삽입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다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 맥 디바 두 방울만 톡톡 하시면 더 노제스러워져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좀 더 데일리하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 소라님 좋아하시는 웨이크메이크 블러링 립스틱 있잖아요. 그 재질이에요. 네. 저도 그거랑 이거랑 로드샵에서 나온 립스틱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랑 그 바닐라코 세 개가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근데 진짜 화려했다 진짜. 태웠다 왜 불태웠어. 베스트 3 뽑고 끝냈다. 베스트 3 진짜 힘든데 요즘에 많이 쓰는 것만 따지면 일단 저는 이 쿠션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애매하다. 저는 이렇게 립 두 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저는 역할을 못 쓰기 때문에 전지현 아니면 노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다녀요 평상시에도. 아 근데 요거면 됐지 사실. 충분해요. 아, 진짜 완벽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잘해. 내가 말을 거의 안 했어. 와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오디오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데 진짜.